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양성평등원 교육원은 남성은 스스로 잠재적 가해자가 아님을 성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시민적 의무다 라는 자료를 만들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가부에 삭제 지시가 있었는데도 양평 원장은 자기 주장이 옳다면서 버텼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퇴임했습니다. 양평 원장이 절반의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지목하고도 여가부의 통제 밖에 있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 여가부가 갖고 있었던 철학에서 좀 정확하게 어떤 성인지 관점이나 양성평등 관점을 가졌던 부분이 좀 매우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여가부도 양평원도 대대로 여성 운동계 출신들이 장악해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함께 카르텔을 형성해온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하고 성매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국민들께 강요하는 동안 우리 사회 군복무 남성들은 맨날 군대 얘기나 하는 앵무새니 바캉스 다녀온 사람들이니 이 같은 참담한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관님, 이런 참담한 말들이 난무할 때 성평등 전담부서라는 여가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문제 제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정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제가 20대 남성들하고도 만나봤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느끼는 어떤 불평등하고 느끼는 부분이 군대 문제에 대한 시간 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의 형태로도 보상하는 그런 패키지가 20대 남성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동안의 여가부가 여성단체 카르텔의 온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청년 남성의 헌신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을 겁니다. 이러니까 여가부가 성별 갈등의 주범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저는 같은 입장입니다. 병역 의무의 대상이 아닌 여성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사회 남성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군복무 남성들을 소모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가부가 이 극심한 성별 갈등의 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좀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폐지되기 전까지라도 청년 남성 모욕하는 대표 부처라는 그러한 오명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그 진정성 보이려면은 여가부를 중심으로 한 이 뿌리 깊은 카르텔 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처럼 강도 높은 조직 개편안 같은 거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돼야 여가부 지금 폐지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장관님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가부가 그동안의 과오를 사과하고 또 속죄의 마음으로 하루빨리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항의하시는 분들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현재 여성 단체는 대다수의 보통 여성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비정규직 여성들은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 생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